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내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 초강도 압박을 통해서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아주 원칙 대응,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간다 하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화물기사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자체에 자격 정지 30일 행정처분을 요청했는데, 이게 1차고, 2차에도 업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면허 취소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발된 기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까지 벌금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정부의 이 고강도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세 차례 거부한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의 조사 거부와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노총의 이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서 지금 속속 이 강경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는 정부. 자, 그와 함께 이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에 이어서 오늘 또 자, 이 업무 개시 명령에 거부한 화물 기사에 대해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자, 우선 내일 철강화학 추가 업무 여기 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자, 이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에 9일 만에 또다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겁니다. 자, 이첫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화물차 운송 기자들의 복귀 움직임이 아주 뚜렷하게 늘어났지만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다시 이 영향이 큰 철강과 이 시멘트 분야, 석유화학 분야, 이 중에서 이제 철강과 이 석유화학에 이 미치는 영향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업무 복귀, 업무 지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 기획재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연 뒤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필요하다 하고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일 날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 항만의 물동량이 평시 수준으로 돌아오고 시멘트 운송량도 평시에 90% 가깝게 회복됐지만 이번 주부터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의 운송 차질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하는 겁니다. 자, 국토부에 따르면 철강 업종에서는 전날 기준으로 평시에 47% 수준에서 출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철강 기업들은 2주 정도 파업을 감내할 여력을 갖고 있는데, 파업이 실제 2주일째 이어졌다는 겁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번 주 안에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수출 물량 출하가 평시 5%, 내수 물량은 평시의 65% 수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하 차질로 일부 석유화학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철강 업종 화물 차주는 5,900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중에 화물 연대 조합원이 30%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화물차 기사들이 외관상 내용물이 드러나지 않는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화물 차주가 몇 명인지 정확한 규모 추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시멘트, 철강, 석유화를 합치면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이 되는 화물 차주는 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에 국토부는 현장 조사를 거쳐서 시멘트 운송 33개사 화물 차주 77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자, 지난 5일부터는 명령서를 받은 화물 차주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결과 업무 개시에 이 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한 명을 이날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자, 업무 개시 명령 불응 차조에 대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자, 국토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받은 운종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강원 지역에서 미복귀자 한 명이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국토부는 미복귀자 한 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고발과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화물차 기사는 스스로 화물연대 조합원이라고 밝히고 운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운송사가 업무 개시 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 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를 취소당할 수가 있습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이고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건을 보면 당국은 아주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과 철강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그리고 행정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처음으로 이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업무 복귀를 하지 않는 차주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치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세우스를 투척에 이어서 업무 복귀자나 비조합원에 대한 보복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전날 밤에 부산 신항에서는 비조합원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또 비조합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자, 충남에서는 업무 복귀자가 객사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는데 경찰은 이 현수막을 누가 개시했는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업무 복귀자 또 비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범죄는 주동자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고 폭행 협박을 당하거나 보복이 우려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당국의 단속 의지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이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 화물연대 일부 지휘부에 있는 사무실에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고, 그 복귀 업무 개시 명령도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에 거부한 차주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을 비롯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자, 막바지, 지금, 운송 거부를 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 고강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민노총이 배후이기 때문에, 자, 민노총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질질 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복귀하더라도 남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처음부터, 고삐를 단단히 잡지 않으면 계속 시간이 끌어서, 자, 몇 달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초강경 대응, 신속하게 지금 대응한 걸로 보여서, 자, 민노총, 이미 뿌리부터,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흔들리고 있고, 와해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이제 석유화학과 철강까지 이어지면, 자, 민노총 화물연대가 그야말로, 이 내부 분열로 인해서, 자, 이 와해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